위대한 개츠비의 삶을 꿈꾸었던 승리가 개츠비의 운명처럼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지만 팬들은 언젠가 승리가 다시 우뚝 설 그날을 학수고대할 것을 다짐한다. 빅뱅 전 멤버 승리의 팬들이 우리들의 영원한 승치비 승리에게 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성명문을 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횡령, 상습도박, 외국 환거래 위반 등 무려 9개 혐의를 받았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언했다. 또한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2016년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을 세워놓고 파티를 즐기는 승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의기양양한 그의 모습을 두고 팬들은 물론 여러 방송에서 그를 위대한 승치비라 칭했다. 빅뱅 멤버들 또한 승리가 영화 위대한 개츠비에 푹 빠져 살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승리는 영화처럼 살았다. 영화와 현실을 구분짓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개츠비인 양 살다가 결국 파국을 맞이했다. 위대한 개츠비는 아메리칸 드림과 물질주의의 충돌, 그 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개츠비는 경제 호황 속에서 호화롭고 무절제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긴다. 향락에 빠져 파티로 나날을 보내는 상류층과 자신을 택하지 않았던 여자를 다시 자기 것으로 돌려놓기 위해 어떤 방법도 불사하겠다며 자수성가한 한 남자를 담아낸 작품이다. 이런 개츠비에 빠진 승리는 라멘 클럽 등 다양한 사업을 벌렸다. 개츠비가 조직폭력배와 손을 잡고 불법 사업을 한 것처럼 승리 또한 성매매 등 불법으로 돈을 모은 혐의가 드러났다. 개츠비처럼 잘 나가던 승리도 그렇게 몰락해가고 있었다. 라디오스타부터 나 혼자 산다, 미우새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린 나이에 이런저런 사업을 벌려 능력 있는 인물로 비춰지고 자신이 열심히 하는 만큼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승리. 그가 잡고 싶었던 꿈은 뭘까? 그에게 돈과 명예란 무엇일까? 영화 위대한 개츠비에 빠져 살던 승리는 개츠비가 맞이한 허무한 결말처럼 자신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알아두면 쓸모 있을 수도 있는 영화 관련 연담을 들려드립니다. 노규민의 시네랍